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자동화돼가는 스마트 시대. 하루하루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은 차이를 만나봤습니다. 컴퓨터에서 자판 대신 사용해 편의성을 높인 마우스. 이 마우스가 휴대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버튼만 터치하면 자유롭게 화면 속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MTP, 모바일 트랙패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 부품을 개발한 국내 업체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마우스가 있듯이 스마트폰에도 마우스 기능하는 제품이 필요하겠다는 컨셉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2001년 매출 3억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3천억을 바라보는 1000배 가까운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성공의 키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블루오션의 공략이었습니다. 블루오션이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루오션에서는 창의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며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중견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 맞춤형 어떤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이 업체는 XY 좌표를 활용한 일반 터치스크린 패널과 달리 각 포인트마다 한 줄로 연결된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 또 다른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만이 가진 유연성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잘 접목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테러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